안녕하세요. 지인 언니예요. 오늘 도와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 그리고, 또 산, 재구매한 제품들, 요 위주로 좀 준비를 했어요. 왜, 사용하는 것 중에 괜찮은 제품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제가 그걸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 팩 영상을 그동안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워낙 많이 해요. 천연팩도 많이 하고 마스크팩도 많이 하고 뭐 이런데 근래에 이제 알게 돼갖고 시도를 해봤는데 너무 효능적으로 괜찮은 신통방통한 방법이 있어갖고 이것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팩이 아니고요. 팩을 하는 방법이에요. 오늘도 너무 괜찮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영상은요, 협찬이나 광고가 없는 제돈 주고 제가 산제돈 재산 영상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네. 자, 그럼 빨리빨리 출발을 하자고요. 자, 여러분, 저에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댓글로 물어봐 주는 질문 중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언니 아직도 노프 하세요? 요거예요. 이게 궁금하신가 봐요, 굉장히. 제가 한 1년 전쯤에 이 노프 관련 영상을 올렸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쭉 샴푸 안 쓰고 물로만 머리를 감고 있어요? 요거를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대답은요? 네,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예요. 다만 노프하고요, 샴푸를 병행을 해야 돼요. 저는 이 두피에요. 천연 오일 마사지도 굉장히 자주 하고요. 뭐 코코넛 오일 마사지도 하고 또 캐스터 오일도 뿌리고 막 이러기 때문에 또 머리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이 모발에 에센스도 바르고 영양제 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발라준단 말이에요. 요거를 물로만은 깨끗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샴푸를 병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머리를 세번 감는다 하면 두 번은 노프, 한 번은 샴푸를 한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1년간 노프를 해오면서 가장 좋았던 건 뭐냐면 제 두피 가려움증이 사라졌어요. 오히려 샴푸를 안 썼는데. 왜 이전에는요, 머리를 딱 감고 나오면 감기 전부 다이 뒤통수가 더 가려운 거예요. 이건 제가 예전에도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갖고 머리 안 감은 것 같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머리 언제 감았냐 이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었어요. 아니 난 지금 막 감고 나온 건데. 근데 거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겠죠. 뭐 일단 제 두피가 굉장히 건조했다든지 아니면 뭐 계면활성제 성분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순하다는 정말 다양한 샴푸들을 찾아서 사용을 해봤는데, 뭐 거의 다 대체적으로 비슷했어요. 막, 오, 이거다! 라는 제품은 사실은 발견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자, 얘기가 달라집니다. 제 딸이요, 근래에 여드름이 굉장히 왕성하게 막 나는 거예요. 여기 이마 이런데. 좁쌀 여드름이 막 너무 올라온 거예요. 근데 제 친구 중에, 에스테틱에서 상담 실장을 하고 계시는 실장님이 계세요. 근데 그 친구가 제 딸을 보더니 혹시 샴푸가 너무 독한 게 아닌가 싶다. 샴푸가 너무 독하면 여기에 이제 타고 흘러서 이마에 이런 게막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샴푸를 바꿔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러면서 샴푸 하나를 추천을 해 줬어요. 그래 갖고 이제 그 샴푸를 찾아서 리뷰를 한번 찾아봤죠. 그게 바로 이 로마 샴푸예요. 이제 친환경 성분으로 만들어졌다는 비건 샴푸인데 사실 저는 샴푸 볼때 제일 많이 보는 게 성분이거든요. 보니까 유기농 알로에 베라즙이 70% 이상 함유가 돼 있다. 또 청정수를 기본으로 사용을 한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이제 비건 샴푸들이요. 보통 가장 단점이 거품이 잘안 나요. 그리고 향이 거의 없어요. 근데 얘는 일단 향이 굉장히 풍부해요. 또 소량을 쓰는데도 거품도 굉장히 많이 나요.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향이 혹시 천연향이 아닌가 싶어서 찾아봤더니 이것도 1등급을 받은 이제 자몽하고 오렌지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을 첨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음이 되게 천연 과일향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저자극 약산성 샴푸다 해갖고 제가 그동안 기존에 사용해왔던 그런 제품들이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일단 딱 감고 나면 예전처럼 뒤통수가 가렵질 않아요. 저는 그거 딱 하나만 보면은 이 샴푸가 순한지 아니면 계면활성제가 많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바로 알수 있어요. 제 뒤통수 가려운 게 증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머리 길이에도 크게 많이 안 쓰고 소량만 써도 거품이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블로그 같은데, 한국에도 혹시 파나 싶어갖고, 블로그 같은데, 다른 분들 쓴 리뷰를 좀 찾아보니까, 아, 요게, 임산부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샴푸? 요걸로 굉장히 유명해요. 어? 그러니까 임산부, 우리 임신했을 때는 왜 성분들 때문에 아무 샴푸나 안 쓰잖아요. 뭐, 천연 샴푸나 뭐, 이런 거막 순한 샴푸 찾아서 쓰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임산부들이. 그리고, 요게 예전에는 없었어요, 한국에. 근데 이제 한국에도 브랜드가 입점을 했대요. 그래서 직구들을 그동안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여러 군데에서 살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저는 아마존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색깔별로 종류가 나뉘는데, 저는 이제 손상모에 영양을 주는 너리싱 제품이라고 하는 요 초록색을 구입을 했어요. 요게 제일 많이들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트리트먼트, 요거가 진짜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일단 비건 제품의 트리트먼트가 굉장히 묽어요. 묽게 발려서 아 약간 기능적인 면에서 떨어지는 느낌이 되게 많이 나는데, 이건 굉장히 제형이 이렇게 쫀쫀해요. 굉장히 되다 그러죠. 그래서 비건 제품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기능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또 성분도 좋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우 나는 노프 하고 싶은데 진짜 못하겠어요. 아우 나 더러운 것 같아서 기름기도 안 없어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자, 그런 분들 중에 순한 저자극 또 약산성 그런 제품 천연 성분의 제품의 샴푸를 찾고 계신다면 요 제품을 한번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리뷰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일단 저는 지금까지 굉장히 마음에 들고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제품은요. 요 코달리에서 나온 멀티 에센셜 미스트예요. 요게 두 번째 통이고 요게 세 번째 통. 요번에 산 거예요. 이거 말고도 제가 세안 직후에요. 물기를 닦고 바로 사용하는 그 미스트도 있는데, 그것도 코달리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왜이 브랜드를 좋아하냐면, 이 거의 모든 제품에요. 파라벤이라든지, 페녹시 에탄올, 프탈레이트 같은 약간 유해한 화학 성분을 사용하지 않은 브랜드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러니까 에센셜 오일도 모두 천연 오일을 사용을 하고요. 근데 얘가 가격이 좀 싸악하다니까요. 50불 정도예요. 그러니까 미스트가 50불이면 꽤 비싸죠? 근데 얘가 왜 비싸냐면요. 뭐 피부 톤업, 또 모공 타이트닝, 메이크업을 픽서 해주고, 피부결 정돈 해주고, 쿨링하는, 뭐 이런 약간 다양한 멀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미스트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여기 해외에서는 셀럽들이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가방에 꼭 가지고 다니는 머스트 해부템으로 이걸 딱 뿌리잖아요. 그러면 약간 허브 향이 나요. 그래서 뿌리고 나면 약간 그 얼굴 관리 받으러 들어갔을 때이 스파에서 나는 그런 향 있죠. 약간 숲에 들어온 그런 느낌? 굉장히 캄해져요. 이렇게 차분해져요. 그리고 저는 요거 손으로 톡톡톡 안 하고 그냥 에어드라이 합니다. 네, 손에서 흡수해버릴까봐. 그리고 요 제품이요. 요렇게 이제 잘 보면 오일층하고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용하기 전에 살짝 흔들어서 얼굴 전체에 싹 뿌려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메이크업 전후에 만약에 뿌려주잖아요. 그러면 화장이 뜨질 않고 굉장히 촉촉촉 잘 먹어요. 지머니, 지머니. 자, 다음 제품. 요건 닥터잘트에서 나온 시카페어 컬러 코렉팅 트리트먼트. 이 닥터잘트가요, 시카 제품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시카가요, 원래 뭐 피부 재생, 상처 치료에 특효가 있다, 이런 성분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레이저 시술을 딱한 후에 애프터케어로도 이 시카 크림을 발라준다고 하더라고요. 이 크림을 자세히 보면은 타이거 그라스라고 써 있는데요. 요게 한국말로 병풀이에요. 왜 병풀이냐면 호랑이 풀이라고 하는데, 호랑이가 상처가 났는데 이 풀이 막나 있는 데 가서 뒹굴었더니 상처가 금방 회복이 됐다. 이런 전설 따라 삼천리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 풀의 성분이 굉장히 엄청난 거구나 알게 됐는데, 바로 그 성분이 시카의 주성분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은요, 특히 민감성 피부, 얼굴에 홍조 있으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만한 톤업 크림입니다. 또 하나 굉장히 좋은 게 자외선 차단 성분이요. 50SPF가 들어있어요. 굉장히 높죠. 그래서 요걸 딱 바르고 따로 자외선 차단제 안 바르셔도 됩니다. 기능성이기 때문에 뭐 미백, 주름 개선, 또 자외선 차단, 요런 기능들이 꽉꽉꽉
차서 들어있어요. 그리고 역시 이제 자극이 될 만한, 피부에 자극이 될 만한 강한 화학 성분들이 거의 다 빠진 순한 제품이기 때문에 민감성 피부에 참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왜 우리 이제 나이가 중년이 되면서 얼굴이 내 의도와는 다르게 자꾸만 붉어지죠. 메이크업을 해도요, 그 위로 자꾸 벌개지는 현상. 근데 요걸 잡을 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발림성도 좋고, 또 바르고 나면 일단 말 그대로 피부가 톤업이 됩니다. 그래서 메이크업 전에 이제 베이스로 요거를 쫙 깔아주고 그 위에 메이크업하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성분들이 일단 좋아서 저는 구입을 했어요. 자외선 차단제 단계에서 요걸 싹 펴발라주고요. 그리고 파운데이션을 딱 올리죠. 그러면 어떻냐면 오늘 참 기분 좋게 화장 잘 먹었다 하는 그런 정도의 상태가 돼요. 그래서 요즘 제가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이템입니다. 요거는요, 제가 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정말 여러분께 또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바로 실리콘 퍼프. 이건 정말 제 거는요, 정말 너무 오래 사용을 해와갖고 막 색이 바랬죠. 근데 저는 살 계획이 없습니다. 왜? 계속 이걸 쓸 거예요. 가위로 제가 막 자르지 않는 이상 이건 반영구 정도가 아니고 그냥 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왜 좋으냐면요. 파운데이션 양을요, 3분의 1 정도만 사용을 해도 충분해요. 이거 사용하시는 분들의 리뷰를 보니까 아이 고루 잘 안 발라진다, 뭐 코 옆이라든지 이마 라인 요런 데 같은데 뭉친다, 요런 단점들 얘기하셨는데, 아니 왜 이거를 그렇게 사용을 하시지? 저는 제가 이걸 직접 보여드릴게요. 예. 보통 여러분 스펀지라든지 브러쉬로 파데를 바르잖아요. 그러면 요 정도의 파데 갖고는 안 돼요. 모질라요. 일단요, 스펀지나 브러쉬를 딱 얼굴에 대는 순간 걔네들이 거의 다 흡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손가락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다 먹어버려요. 파데를요, 요 정도 아주 소량만 얼굴에 발라주고 1차적으로 이 실리콘 퍼프로 이걸 얼굴 전체에 톡톡톡톡톡 다 고루고루 펴 바르세요. 자, 그러면 이 정도 양이면 충분히 다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르게 안 발렸죠. 요 다음에 가지고 계신 스펀지, 요거는 저는 브러쉬보단 스펀지를 권해요. 스펀지로 얼굴 전체를 탁탁탁탁탁탁 누르면서 정리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뭉친 부분, 뭐 이렇게 막 밀린 부분 다 깨끗하게 펴집니다. 정말 파운데이션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정말 한 3배는 아낄 수 있다는 거를. 근데 이거를 가지고 계시는데 아, 잘 안 발린다고 안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말한 방법으로 꼭 한번 써보세요. 정말 진짜 기가 막히게 발려요. 그때요, 스펀지를요 일단 물에 적시세요. 그리고 꼭 짠 다음에 그 다음에 휴지를 감아갖고 한 번 더 꽉 짜내세요. 젖어있긴 하지만 물기가 거의 없는 그런 스펀지로 탁탁탁탁탁탁 누르면서 전체적으로 해주시면 정말 파운데이션의 밀착력이 높아져요. 중요한 거, 가격이요. 가격 아시죠? 1,000원! 1,000원에 두 개인데도 있어요. 그리고 이걸 평생 쓴단 말이에요. 거기다 파운데이션은 계속적으로 3분의 1씩 아껴줘. 아, 이런 애가 어딨어요. 그쵸? 거기다 얘가 또 이 스폰지 용도 말고도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요거를 냉장고에 딱 넣어뒀다가요, 딱 꺼내면 실리콘이니까 차가워질 거 아니에요. 요거를요, 눈 위에 다 대죠. 그러면 눈 붓기 빼는 아이스팩으로도 쓸 수 있죠. 또 여러분 요새 우리 메이크업 할 때 립스틱이라든지 파운데이션 색깔 섞어갖고 막 믹싱했었을 때 있잖아요. 요때도 막상 그거 믹싱하려고 막 찾으면 마땅한 도구가 없어. 그럴 때 요 위에다가 싹 섞은 다음에 휴지로 한번 닦고 물로 한번 쓱 닦아주면 정말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닦입니다. 아니 뭐 이건 정말 세균이 살 수가 없잖아요. 실리콘이니까. 정말 제가 사랑하는 제 자식입니다. 다음! 이게 정말 오늘 하이라이트! 이건 진짜 꼭 들으셔야 돼요. 제가 해외 뷰티 영상을 굉장히 많이 찾아보거든요. 근데 제가 잘 보는 유튜버가 알려준 방법이라 저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효과가 좋은 거예요. 일단 제가요, 요거트가 이 먹어도 좋지만 피부에도 얼마나 좋은지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특히 요거트 중에 그릭 요거트는요, 일반 요거트에 비해서 단백질이라든지 칼슘이라든지 또 유산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막 함축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높아요. 자, 요거트에요, 레몬, 뭐 꿀, 뭐 녹차가루 뭐 이런 다양한 재료를 첨가해서 발라주면 그때그때 뭐 각질 제거도 되고 보습도 되고 미백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효과를 보죠. 여기까지는 다 아는 얘기예요. 맞아요. 자, 여러분 그렇게 평소처럼 만들어서 그냥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바르세요. 자,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해요.
여러분 집에요. 부엌에 가면 이 쿠킹 랩 있죠? 요거 비닐로 된 거. 요거 없는 집은 거의 없잖아요. 요거를 그 팩한 얼굴 위에 딱 맞게 붙여주면 돼요. 이게요, 여러분, 그 고무팩, 그 모델링 팩 있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효과가 있어요. 일단 공기하고 피부하고 차단을 해줘갖고, 이 모공은 열어주고, 그리고 발라둔 위에 있는 유효한 성분들은 피부에 좀더 흡수가 용이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모델링 팩은 또 우리가 사야 되잖아. 그리고 얘는 그냥 팩 위에 요 랩만 붙여주면 그런 똑같은 효능이 있다는 거예요. 효과가. 자, 요거 팩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일반 마스크 시트 팩할 때도요. 뭐 15분에서 20분 이상 두면은 이 시트가 마르면서 오히려 이 피부 속에 있는 수분을 빼앗아가서 더 건조해질 수 있다. 우리 이렇게들 다 알고 있잖아요. 요때도요. 요 랩을 그 시트 위에 붙이면 시트가 빨리 마르는 걸 방지를 해줘서 흡수율을 더 높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아, 좋다 그랬으니까 붙이고 자야겠다. 어차피 마르지도 않을 텐데. 이러면 큰일 나죠. 그거는 이 피부가 수분에 뿔거 아니에요. 우리 목욕탕에 들어가 앉아 있는 것처럼. 그런 건 좋은 방법 아니고요. 같은 시간을 해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자는 거죠. 랩을요, 딱 붙이는 순간 바로 얼굴에 따뜻해져요. 이 온열감이 딱 느껴져요. 그리고 이 얼굴에 열감이 빠질 공간이 없으니까 모공이 쉽게 열리겠죠. 그리고 그 안으로 좋은 성분들이 쏙쏙쏙 침투도 쉽겠죠. 자, 일단 제가 하는 방법을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평상시처럼 이렇게 레몬도 넣고 꿀도 넣고 이렇게 요거트 팩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요거 진짜 많이 해요. 자, 요거를요 얼굴에 착착착착 발라주세요. 여기 한번 바르고 그 위에 또 바르고 여러 번 겹겹이 발라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요 랩을 이제 얼굴에 붙이는데 요 랩을 붙이는 건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편한 방법을 찾아서 붙이시면 돼요. 얼굴에 대고 뭐 거기에 구멍을 뚫어준다든지 가위로 자른다든지 뭐 손가락으로 뚫는다든지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그건 해봤는데 못하겠더라고요. 자꾸 들러붙어요. 그래서 아예요 이렇게 어느 정도의 길이를 잘라서 반을 접어서 이마, 중안부, 턱 부분 그리고 목까지 따로따로 붙여봤어요. 근데 저는 이게 제일 쉽고 제일 빠진 데가 없더라고요. 자, 요렇게 두고요. 평상시 팩하는 정도로 15분 정도 지나고, 그리고 한번 떼어내 보면. 보세요. 하나도 마르지 않고 그대로 있죠. 그리고 딱 띄는 순간 굉장히 시원해요. 열이 확 빠지면서.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영상을 보여드렸었는데, 요거트 팩을 하잖아요. 그럼 말라요. 굉장히 꾸덕꾸덕하게. 그럼 그걸 닦아낼 때도, 좀안 닦인 부분이 있을까봐 굉장히 많이 문지르게 되고, 약간 피부에 자극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또 그때 막 거즈를 이용하는 방법도 보여드리고, 굉장히 다양한 걸 해봤는데, 요 방법을 쓰니까 헹굴 때 그냥 요거트 얼굴에 묻은 걸 닦아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잘 닦여져요. 요거트 팩뿐만이 아니고요. 어떤 거든지 좋아요. 여러분들 혹시 갖고 계신 뭐 수분 크림이라든지 뭐 고농축 앰플 같은 거 그런 것도 흡수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바르신 다음에 그 위에 요 랩을 잠깐 붙이고 그리고 잠깐 기다렸다가 떼어내고 탁탁탁탁탁탁 흡수시키죠. 그래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 방법을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아주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에게 댓글로, 어머, 예전부터 영상 봤었는데, 근래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졌어요? 혹시 비결이 뭐예요? 이렇게 정말 착한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시다시피 제가 막 이거, 저거, 하루 종일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피부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열심히 해서 또이 방법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좋아지자고요. 자, 여러분, 오늘도 소소하지만, 작게나마 여러분들 이뻐지시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은요, 여러분의 요청이 또 정말 정말 많았던 코코넛 오일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가지고 올게요. 도대체 코코넛 오일을 갖고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나요? 이거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코코넛 오일 하나로 얼마나 다양하게 사용을 하면서 뽕을 뽑고 있는지 다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혹시 그 코코넛 오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고요. 안녕히 가세요.